국토기업인 이스타항공이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최근 항공 수요가 크게 떨어져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을 장시간 시청하며 고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혁신도시의 국토정보공사가 석 달 뒤 충남 공주에 자체 연수원을 준공합니다. 드론 교육센터 설립 사업과 맞물려 지역 상생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경제신문이 이스타항공사의 매각설을 보도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사 측은 부인하고 나섰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운영의 한 축을 맡을 항공사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군산의 둥지를 틀고 저가 항공 시대에 본격적인 문을 연 이스타항공. 그런데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물로 내놨다는 언론 보도로 최근 매각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단 이스타항공은 대기업과 사모펀드와의 접촉 사실 등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데도 지난달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는 등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뜬 소문이 나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분기 저가 항공사들 대부분이 200억 원 넘는 적자를 봤는데 이스타항공은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채 비율이 500%에 달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편이라 수백억 적자 폭을 견뎌내긴 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 올해로서는 수백억 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구조조정 또는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신규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던 항공기종이 기체 결함 우려로 임대 비용만 지불하고 있고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항공 수요에 반영되는 것도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노선 계획을 놓고 이스타항공 측과 논의하고 있었다며 매각설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비례절 약실 회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 뭐 그러는 부분 없어가지고요.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LCC의 역할도 좀 상당하거든요. 도내에서 하루 두 번 군산과 제주를 오가며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휘청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이번엔 앞서 보신 소식입니다. 지난해 고속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과일을 깎아먹는 고개 운전을 벌여 논란이 됐었는데요. 같은 회사의 또 다른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연속극을 시청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장시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고속버스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버스 기사가 자꾸 왼쪽 아래로 힐끗힐끗 시선을 돌립니다. 운전석 옆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끼워두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운전 도중 전화가 오자 통화를 하며 스마트폰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좀 너무 불안단했고 2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한번 사고 나게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 건요. 타고 있던 승객은 20여 명. 이들은 광주 터미널을 출발해 유성 IC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된 기사의 드라마 시청에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 있으니까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승객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요.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기사와 버스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이틀이 지난 오늘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9월 운전 도중 대출을 깎아먹어 충격을 줬던 기사와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당시 버스 회사는 대출을 깎아먹은 기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기사들의 위험한 운전 습관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매일 여기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은 매일 시킨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그 차 타고 운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돼도 7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만 받으면 그만이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교육연수시설을 잇따라 전라북도에 이전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는 교육원을 충남으로 이전한 데 이어 드론 교육시설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논란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에 조성 중인 국토정보공사의 교육원.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4층 규모의 건물 넉 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의 현 교육원을 이전하는데 혁신도시 본사보다 오히려 크고 상주 직원 100명, 연수생이 최대 200명가량 연중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6석 규모의 대강당 규모가 있고요. 교육연수동 1층부터 3층까지. 나머지 한 동은 직원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숙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북으로의 동반 이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뒤늦은 해명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의 행보는 다릅니다. 먼저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2017년 자체 교육원을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전기안전실증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최근 전북에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들어가는 등 지역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자체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용역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는 이런 움직임과 달리 최근 드론 교육센터 입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남 교육원이 드론 교육에 부적합하자 추가 시설을 계획 중인데 본사가 있는 전북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장은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어필이 됐고 또 형평성을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관심 있다며 전국 공모를 진행하는 국토정보공사. 지역 상생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습니다. 오는 24일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새만금에 입주하는 에디슨 모터스 등 5개 기업이 20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기지를 만들고 1,900여 명을 고용하는 노사 민정 협약 내용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에 앞서 21일 군산대학교에서 시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주목됩니다. 이항로 전 진안 군수의 군수직 상실과 관련해 평화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이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무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접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최후의 만찬이 수상작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남원 혼불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영예의 수상자는 소설 최후의 만찬을 집필한 서철원 작가입니다. 조선 정조 시절 가톨릭 신도였던 윤지춘과 권상현 두 선비의 순교 장면으로 첫 페이지를 여는 최후의 만찬. 처형된 윤선비의 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사본이 발견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독자를 17세기 말 조선 사회로 끌어들입니다. 서 작가는 유교와 서학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당대 지식인의 심리를 섬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들어있는 인간의 양면성들, 그 속에 보면 또 음모, 배신, 희망, 절망, 그리고 또 구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과연 그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상존하지 않았는가. 이번 혼불문학상 응모작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262편, 본선에 오른 6편 가운데서도 최후의 만찬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장의 섬세하고 아름다움, 조선족 후기의 어떤 변혁기의 인물들에 대한 인식이 깊었다고 말할 수 있죠. 최후의 만찬은 이전 수상작들과 마찬가지로 단행본으로 출간돼 시중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혼불문학상이 우리나라 주요 문학상으로서 더욱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오늘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형 일자리 등을 통해 전북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새만금 특별법 등도 당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전주 충경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을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경로에는 청소년 동아리와 구도심 상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체험 부스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보유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크게 부족해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362군데 중 통학버스를 보유한 원은 49곳, 전체의 14%로 사립 유치원 97%에 비해 현격하게 낮습니다. 학부모들은 원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에도 통학버스를 갖춰 원생들의 편의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우승의 향방을 결정하는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전북은 오는 20일 포항과의 K리그 34라운드 홈경기를 시작으로 상위 그룹 팀들과 5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며 모두 승리할 경우 자력으로 우승을 결정짓게 됩니다. 전북은 현재 승점 68점으로 울산에 1점 뒤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맛을 주제로 한 제14회 순창 장류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순창 장류축제는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를 주제로 고추장 만들기, 임금님 진상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계의 다양한 소스를 맛보고 체험하는 2019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도 개최됩니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전북에서는 15개 사업이 선정돼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등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